안녕하세요. 바다 들어갑니다. 자, 바위로 이루어진 바다. 오늘은 10포인트예요, 10포인트. 뭐가 나올까요? 조개 잡으러 치고. 항상 그게 그거지요? 겨울에. 어우, 조개 많이 키웠다. 물이 아직 안 빠졌나? 어우, 사람들이 여기 잔뜩 있네. 야. 와. 여기는 들어가 봅니다. 자, 오, 오이. 아저씨야. 그래. 들어간다. 여기는 안목도 있고 물이 아직 안 빠져서 현지민만 갈 수 있습니다. 길을 아는 사람만. 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길이 열려야 갈 수 있어요. 자, 저가통 자국도 잔뜩 있네, 여기. 와. 저는 못 따라갑니다. 장아가 물 들어와서. 물 좀 빠지면 쫓아가야 돼요. 예전에는 이곳에 낙지 잡고 해삼 잡고 그러려고 다니던 곳인데요. 사람들에게 워낙 많이 알려져서 지금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. 그래도 눈 떴다. 이야, 이거 우럭조개 같은데. 타볼까요? 이거 우럭조개 같은데. 이야, 이거 무슨 조개일까? 자, 금방 보입니다. 한 손으로 힘든데. 안 깨지게 살살 이거 봐야 되겠어요. 뭐냐, 뭔가 있기는 있는데. 야, 우럭조개네. 에이, 어쩐지. 딱 우럭조개네. 보이죠, 우럭조개? 우럭조개에요, 우럭조개. 이것도 우럭조개네, 그럼. 에이, 어떡하지?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잡는 걸로. 우럭조개 좀 있네. 열려요, 우럭조개. 야, 우럭조개가 열립니다. 오, 이렇게 땅을 툭툭 치면 이게 충격에 의해서 조개가 부리가 쏙 들어가면서 구멍이 생겨요.
이 근처에 있는 조개조는 여기도 오 물고기 사이즈 그럼 되겠는데? 얘는 구멍 열리죠? 개조개랑 무릎조개랑 구멍이 비슷해요. 컸구만. 가볼게요. 사이즈는 그리 커 보이진 않아요. 근데 얘네들이 폐각이 좀 약하기 때문에 살살 캐야 돼요. 안 그러면 다 깨져서 못 먹어요. 이게 해감은 잘 되는데 나왔네. 해감은 잘 되거든요. 우럭조개입니다. 우럭조개. 아 여기 모래사장이라 조개가 빛깔이 하얗네. 아 우럭조개 좀 되네요. 마음 먹고 잡으면 잡겠어요. 근데 패스. 이게 다 바지락구멍입니다. 바지락구멍. 얘네들은 작아요. 이게 긁어보면 바지락이 나올 거예요. 이렇게 바지락. 아니네? 죽은 거네? 어디냐? 있네, 다른 거. 다른 거 바지락. 이렇게 구멍에 조개 하나씩. 이게 다 구멍이, 조개구멍이에요, 조개구멍. 이렇게 근데 바지락은 제 종목이 아닙니다. 별로 캐고 싶지가 않아요. 주민들 위해서 안 캐요. 개조개 개조개 있나 보고요. 없네요. 바지락만 잔뜩 있네. 없어요, 없어. 여기 돌을 다 뒤집어야 돼요. 낙지 있나 보려면. 근데 이미 다 뒤집어 놨어. 에이. 야. 에이. 개구멍이네. 낙지는 없어요. 해삼. 해삼이 한 마리 있습니다. 해삼이. 해삼이에요, 해삼. 이게 해삼이에요.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렇죠. 해삼은 해삼입니다. 이곳에서 돌을 많이 잡았었는데 많이 알려져서 다들 잡아갔을 것 같아요. 내 목숨 뭐가 있나 봐야지요. 다른 사람들 못 뒤집는 돌을 뒤집으면 돼요. 그러면 확률이 높아집니다. 무엇을 잡을 확률이 높아집니다. 자, 과연 무엇일까요? 오, 역시
역시 해삼 한 마리 있네요. 똥 같죠? 해삼이 해삼. 해삼. 자. 떨어져 버리네. 자. 자. 오케이. 해삼이 이렇게 존재합니다. 보셨으면 패스. 자. 오늘은 물이 많이 빠지니까 굴러다니는 놈도 있을 거예요. 우리는 주워서 먹어요. 다 뒤집어 놨네요, 돌을. 다 뒤집어 놓고 파고. 다른 사람이 못 뒤집는 큰 돌만 겨냥을 해야 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또 뵙죠. 오늘도 꽝조사가 됐습니다. 밥 먹고 캐면은 있겠는데 별로 마음에 들 게 없네요. 누룩재석이 사이즈는 개조개 사이즈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손을 안 타고서는 크고 좀 그저 그렇네요. 여전히 꽝이네요. 별로 못 잡았죠? 사람들이 물이 들고 있는데도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